백신 접종과 관련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 한 며칠 괜찮다가 한 며칠 3, 4일 후부터 두통과 구토 증상이 생겼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것 많이 걱정되실 것 같은데, 같아요.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3일 이내에 생기는 이러한 반응들은 일반적인 그냥 예방접종 이상 반응 정도 생각하고 그냥 좀 참는 경향들이 있으신데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또 없었던 분이 이렇게 생기니까 더더욱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겪는 이상 반응이라 하더라도 그 반응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실 정도가 되면 당연히 그건 의료진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료진 오시는 게 좋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없던 이상 반응이 3일이 지나서 특히 이제 구통이나 저게 두통이나 구토와 같은 이상 반응이 생겼을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혈전증에 대한 반응이 만약에 뇌혈관 쪽을 건드렸을 경우에는 이런 또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극심한 두통, 그다음에 구토, 그다음에 이중시, 그러니까 뭐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던가 이런 반응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로 오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3일 지나도 또 이런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타이레놀이나 이런 해열진 통제 드시면서 보시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면 반드시 병원에 와서 진료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간단히요. 대체 이 이상 반응은 언제까지 관찰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보통 통상적인 인사 반응 저희가 세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30분 이내까지 관찰하는 아나필락시스라는 중증 면역 이상 반응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한 3일 정도에서 4일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 일반적인 이상 반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근염, 혈전증 이런 좀 이렇게 중대 이상 반응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일에서 일주에서 2주 정도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한 2주 정도까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 굉장히 드물게는 한 2주에서 4주 사이도 나타나는 것들이 있긴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워낙 드물게 나타나는 이상 반응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한 2주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나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다음 질문 보여주시죠. 네, 백신 1차 접종 후에 후유증을 심하게 앓은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2차 접종을 해야 되는지 고민되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서도 좀 고민을 해보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방접종 1차 맞고 굉장히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발열부터 시작을 해서 몸살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이상 반응을 겪으면 당연히 2차 맞기가 두려워지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맞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 1차에서 반응을 보였을 때 2차 접종을 하지 않거나 교차 접종을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대 이상 반응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나필락시스가 생겼다던가, 또는 1차에서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생겼다던가, 또는 혈전증이 생겼다던가, 이런 거는 다 중대 이상 반응이고요. 절대로 2차를 동일한 접종으로 맞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2차는 보통 넘어가시던가, 아니면 다른 백신으로 교체 접종 같은 걸 고려해 보시던가, 아니면 추후 다른 방법을 봐야 되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맞으시면 안 되는데, 그 외의 것들, 뭐 예를 들어 1차 때좀 머리, 뭐 몸살기가 너무 심했다던가, 이런 거는 사실은 큰 장애 요소는 아닌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차를 가급적이면 맞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면역력 기르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기를 잘안 걸리는 사람은 코로나도 잘안 걸리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몇 가지 고민할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 면역이 강해서 안 걸리는 분들은 당연히 뭐 코로나19가 들어와도 이길 가능성이 높겠지만, 근데 감기에 잘안 걸린다라는 거는 본인이 면역력이 강할 수도 있겠고, 아예 감기에 걸릴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자연 면역이 강한 경우는 분명히 동일한 그 조건에 노출되더라도 감염될 가능성이 조금 낮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바이러스 한 마리가 몸에 들어온다고 감염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이길 정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야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자연 면역에 잘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양의 바이러스면은 통상적으로 감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면역력이 너무 약하면 그러면 그런 정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감염이 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면역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